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박현상 차장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하락이 코스닥, 코스피 둘 다 1.43, 1.61 이 정도 나왔군요. 하락폭이 좀 그래도 작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작지 않은 편이고요. 네. 그래도 좀 시장을 놀랄 만한 정도 하락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까지는 잘 버텼거든요. 그래도. 네. 근데 오늘 좀 무너졌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또 지금 지난주까지는 좀 그러더라도 해볼만 하겠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좀 바뀌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고요. 일단 지수 기준으로 39포인트 거래소가 마이너스 나서 2695포인트로 끝났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만든 2700인데 정말로. 그죠? 저 아까 근데 동시효과 들어갈 때 2700이었거든요. 근데 밀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에이. 잠깐 보였던 거긴 한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보니까는 그러니까 2680선에서 2700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그 2주 걸렸더라고요. 근데 2주 걸린 거를 지금 딱 3일 만에 뺀 거죠. 네. 그래서 하락이 너무 깊다. 빨리 깊다. 근데 원래 이런 장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장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상승할 때 이렇게 빠지면은 오히려 신호다, 매수 신호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세 달 내내 지리하게 빠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참여자들이 지치지 않았나 싶고요. 1.4% 거래소가 빠졌는데 코스닥은 1.6% 15포인트 마이너스를 해서 927포인트 그러더라도 코스닥은 900포인트 이상에서는 아직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코스닥의 변동성상 이게 또 어떻게 깨질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침에 시작할 때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나스닥 선물이 한 0.2% 이 정도 조금 플러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위안 삼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은 뭐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FOMC 회의록 발표도 있었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안 좋았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면 막상 매일 보고 있는 제 입장에 봤을 때 한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 미국이 요 정도에서는 조정받을 만한데라는 생각을 한 2, 3일 전부터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장을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봤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를 때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대형주가 특히 이제 국내는 그만큼 안 올랐는데 대형주 특히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두들겨 맞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상대적으로 하락할 때도 그리고 어제 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물지수 봤을 때 미국이 완전 딱 떨어져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빠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박스를 잃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개파락한 다음에 끝까지 민 거예요. 그러다 네. 2시부터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면 장이 성격에 따라서 오늘이 더 안 좋은 거죠. 같은 40포인트 하락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장 중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더 힘들었었던 그리고 한 11시 정도인가 선물을 쭉 보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 던지긴 하더라고요. 엄청 던지는데 이런 날 경험적으로 반등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없었고 아시아 시장도 다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11시 좀 넘어서부터 아 오늘은 조금 되감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군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가 외국인들이 7,682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5,200억 매도를 했는데 근데 선물을 네? 장중에 1조 이상 매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종가격은 9,400억 매도긴 한데요. 네. 그럼 잠깐 뭐 들어올렸다 치더라도 이제 1조 이상 오늘 장중에 매도를 했다 보는 게 맞겠죠. 그거 관련해서 그 탁포님께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수급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수급 데이터 분석. 2001년부터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근데 사실 2018년 전에는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그 순매수 또는 순매도 들어간 게 5천억 미만이었거든요 보통. 근데 갑자기 18년부터 그 폭이 엄청 커지고 특히 올해가 이제 사상 최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한 달 기준으로 이제 5조 마이너스 5조까지 내려갔다가 순매도가 지금도 한 3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유가
이유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제 스펙 거래라 그래서 실제로 선물로 그 정말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게 있고 주식과 연계되는 옵션처럼 프로그램 거래가 엮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면 좀 진짜 한국 주식에 대한 매물 자체의 어떤 욕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도 규모가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우리 코스피의 대형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네거티브한 어떤 스탠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 저 장중에 제가 오늘은 반등이 어렵겠구나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이미 저는 오전에 이미 10시쯤에 오늘 반등 어렵다고 좀 봤는데 왜냐하면 미결제가 급속하게 늘면서 아. 외국인의 선물 신, 매도가 나왔는데 이건 대부분 신규거든요. 미결제? 네네. 저번에 제가 한번 작년에 하반기쯤에 제가 이제 파생시장 관련해서 선물시장 관련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이제 정프로님이랑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결제가 늘었던 것 자체는 다 신규입니다. 그 매수권 매도권. 네.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오늘 선물 신규 매도가 많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일단 단일 펀드에서 1조 정도의 규모로 들어온 거고요. 지금 CTA 펀드 같은 데가 아마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조금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록에 대해서 네. 조금 좀 네거티브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어제 우리가 먼저 선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도 조정은 아까 우리 박혜선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정은 좀 아쉬운 조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어제 선반영을 좀 했거든요. 이미 브레이너드 의사가 브레이너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빨리 큐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의사록에 그게 이제 더 이제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그게 우리는 더 한 번 더 반영을 해버리니까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체들이 다 오늘 장 좀 어렵다 얘기들이 좀 많았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닝을 발표했는데 숫자 자체는 좋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바뀐 건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닉스가 반등했다는 건 그래도 메모리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바텀아웃에서 기대감이 일부 있고 일단은 아직 메모리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여기서 더 빠질 룸이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일부 형성이 됐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10만 원 초반이면 PBR 한 배인데요. 네. 하이닉스가 PBR 한 배를 하회하는 구간은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정말 다운사이클의 초입에 들어갈 정도로 공포의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는 좀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 LG전자가 실적이 나왔고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엔솔이 나왔어요 또. 근데 이제 LG전자는 일회성이 있었지만 아무튼 뭐 숫자 자체는 일단은 액면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일회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는 크게 두지는 않고 있는데 엔솔이 장 마감하고 나왔는데 아주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도 엔솔이 생각보다는 EV 쪽에서 굉장히 수익성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덜었다. 사실은 엔솔이 그동안 안 좋았던 게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일부 네, 실적에 네.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안도가 된다. 이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좀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생각해 두셨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업종이나 뭐 섹터별로 또 테마별로 한번 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탁프로님 말씀 중에 좀 더 공감이 가는 게 네, 네. 아까 2시 반 정도부터 반등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누구나 다 다르고 같을 수도 있지만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뭐가 역할을 하느냐 네. 하이닉스가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 나와서 시총 상위 중에서 그러면 시장에서 아, 하이닉스를 좀 주요 메이저 키 플레이어로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그렇게 너무 나빠 보이지도 않겠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통화를 한번 받았는데. 아까 탁프로님께서 10명 중에 한 분에 해당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전업 투자자인데 그분께서 네. 요즘 해볼만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해볼만하다? 네. 그래서 아니 굉장히 어려운데 좀 죽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뭐가 해볼만하냐 여쭤보니까는 그 기업 내용을 다 알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차트 패턴이랑 거래량 이걸로 좀 돌려본다 하시더라고요 매매를.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테마성이 크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잡으면 바로 무조건 물리거든요 두더지 게임처럼. 그런데 뭔가 그분 나름대로 패턴을 정립해서 매매를 해봤더니 거래량이 풍부하잖아요. 시총이 작은데 그런 종목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래가 세게 터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춤을 출 수 있다. 리듬을 네. 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무 안 좋은 장도 아니다. 왜냐면은 이런 중소형 조단에서는 그래도 플레이어들이 살아 있고 매매를 해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안 떠나고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예. 오늘 같은 날은 나머지 아홉 분들은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틀 전만 해도 예, 그 뭘 사야 돼요라고 많이 전화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요? 뭘 살 생각이 없어졌죠. 다시 장이 아 정말로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샀던 게 물렸어요. 네네. 지금 탁포로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계신 게 요즘 장 종목을 들고 있으면 가랑비 맞듯이 물립니다. 한번 세게 맞는 게 아니고 오늘 올라요. 그래서 올라서 난 더 써. 진짜로 싼 종목인데. 진짜 퍽 두더지. 아니 다음날 별로 안 빠져. 2% 빠져요. 오늘 한 5% 올라서. 근데 다음날 2% 빠졌고 한 그 다음날 안 보고 있었죠. 3% 빠지고 오늘 딱 하니까는 이 3일만 10% 올리는 거예요 종목들이. 근데 그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뭔가 테마성 이런 종목이 아니고 테마성 종목을 우리가 좀 약간 변동성 때문에 좀 주의하라 말씀드린 이유는 빨리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수급이 들어오는 혹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한 3일 만에 10%씩 물려요 지금. 두더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네요. 두더지 시장이 맞죠. 그래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너무 어렵다 그래요. 직장인 분들은. 이게 내가 이거 둘 갈 것 같아서 돈이 밀린다 이거죠. 그렇다고 손절 치면 또 오르거든요. 네. 그게 왔다 갔다 2차전에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좀 변동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저기 말씀을 이어서 업종별로 말씀드리냐면 네. 시총 상위주들 다 빠졌는데 빠진 것 중에 하이닉스만 플러스가 났고요. 네. 특히 좀 안 좋았던 게 그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어제 이제 빅스텝이라든지 큐티가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기술 성장주들이 좀 빠질 텐데 오늘 카카오가 좀 세게 부러졌어요. 4.8% 부러졌는데 예, 그 전까지 나름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네. 잘 버티다가 처탈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조금 그래도 최근에 규제 완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저번 달에 저점을 찍고 나름 이쁘게 올라오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오늘 좀 부러진 면이 아쉽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아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셨어요. 오늘? 5,500억 매수. 삼성전자를 5,500억 매수요? 그리고 카카오는 그만큼 기관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개인분들이 삼성전자 좋아서 산 게 아니고 기관 외국인이 밑에 효과에 때린 거예요. 그냥 네. 오늘 삼성전자 어닝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보통 그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실적 확인하고 파는 매물들 꽤 많고. 근데 확인했는데 뭐 별거 없는 거죠. 개인들이 별로 전자. 사고 싶지 않은데 밑에 깔아두니까 그렇죠. 이삭 죽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 조금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500원 빠졌는데.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좋아요. 지금 하이닉스도 아직 메모리가 지금 계속 스팟이 마이너스인데 네. 가격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길게 보면 바닥이라는 공감대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잘 버티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실적 내용은 되게 안 좋아요. 네. 그 환율 효과 때문에 많이 14조 나온 거지 뜯어보면은 메모리 말고는 다 안 좋아요. 네. 스마트폰도 지금 20% 덜 나왔고 기본적으로 또 파운드리는 더 점유율 더 뺏겼습니다. 실적은 네, 아직 디테일은 안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이벤트에 오늘 매물이 많이 나온 거죠. 기관 외국인 다 던졌는데 네.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한 개인들이 다 받았다 이거죠? 그렇죠. 밑에 네. 깔아두신 거죠. 길게 보면은 저는 이 개인분들의 투자 전략이 되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호재는 그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이 많이 빠진 거니까 전자가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전자의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건데 당장 전자가 내일 급등은 못하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 6만 원대 레벨 후반 중후반 예, 이 정도는 글쎄요 저는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게 더 실익이 크지 않나 길게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죠. 네 삼성전자가 뭐 내용 다 말씀해 주셨고요. 수치로 영업이익이 14조 1000억 나왔거든요. 근데 컨센이 13조 정도 됐으니까는 네. 막상 수치로 봤을 때는 시장에 받아들일 때는 괜찮게 나오긴 한 거죠. 네. 그래서 막상 아침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때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LG전자가 장중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는 장 전에 나왔고 LG전자는 장 중에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하나 제가 분봉 켜놓고 딱 봤거든요. 네. 봤는데 LG전자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저기 컨센서스가 1조 3,5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였는데
발표를 1조 8천억 이상을 했으니까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여기 하나금투 그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상세한 내역은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특허 수익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수익 규모라는 컨센서스와의 차이는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는 네. 추후 업데이트된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LG전자 오늘 조금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플러스로 끝났는데 한 2시 몇 분인가 발표를 딱 하자마자 네. 정말로 거래량이 꽝 터지면서 팍팍팍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매수를 한 거죠. 네. 했는데 그때 바로 그때 CS가 4만 6천 주 한 방에 던졌습니다. 그거 좀 제가 말씀드리면 예, 예. 저도 궁금했어요. 그 헤지펀드들이에요. 그 홍신 헤지펀드들의 이제 시타델 같은 데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퀀트베이스입니다. 네. 일종의 이제 사실은 알고리즘 매매인데 어닝을 발표하면 본인들이 생각해놓은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 대비 높게 나오면요 기계적으로 일정 부분을 사요. 그 거래량 볼륨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헤지펀드들이 어닝 발표할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닝의 내용을 잘 보고 따라다니셔야 되지 숫자가 좋아서 숫자가만 좋아도 그건 들어오거든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퀀트 알고리즘 매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LG전자가 일회성으로 잘 나와서 딱 올라가 걔네들이 사서 좋았네고 따라 사다가 이제 저같이 약간 이제 액티브하게 하는 이제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 일회성이라고 팝니다. 그럼 다시 보아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만 하면 안 돼요. 실적 시즌에는 잘 뜯어 보시고 이게 숫자가 지금 1.3조 이 정도가 컨센이었던 것 같은데 1.8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5천억이 펀더멘탈리였으면 오늘 한 10% 올라야 돼요. 최소 5% 10%. 하지만 이게 원오프라고 이미 회사에서 공시를 해버렸어도 다트에 보면은 이게 특허 수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숫자만 보지 마시고 꼭 다투 확인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오늘 엄청 올랐다가 빠지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린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오늘 또 매물도 많았다는 거죠. 장 자체. 네. 아무튼 그 저는 개인적으로 CS가 믿고요. 갑자기 때려서. 왜냐하면 네. 그때 장이 조금씩 돌리고 있었는데 저랑 옆에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라도 돌리자. 그래도 시총 상위 주니까 네. 이걸로 돌려서 좀 올라오면은 지수 반등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네. 물론 뭐 전 매매는 안 합니다. 그 LG전자의 그 지금 실적 발표했다고 그렇지만은 일단 조금이라도 지수에 도움 됐으면 했겠다라고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엔솔이도 발표를 또 했거든요. 엔솔이 잠깐 발표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잠깐만 볼게요. 시간으로 2.2%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 컨센이 1639억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컨센이 그랬는데 2589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꽤 크네요. 70% 상위한 거니까는 네. 아마 뭐 소형전 예. 내용을 뜯어보면 약간 환율 효과가 좀 있었을 거예요. 네. 환율 효과가 일부 한 제 생각에 한 200억 매매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EV 쪽 대형 전지가 적자를 생각했는데 흑자가 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랑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해본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엔솔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T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오늘 실적을 조금 견인한 거 아닌가. T사가 뭐 테슬라? 네네네. 네네. 그래서 아마 그쪽 원통형 그쪽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수익성이. 그러니까 테슬라는 본인들의 차를 가격을 올리면서 그 부품사들한테 가격을 잘 책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밸류체인들의 어닝이 1분기에 조금 기대치가 좀 충족이 되고 있고 올라가는 그런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걸 다 이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컨센이랑 이제 실제 그 영업이익이 그렇게 50% 70% 차이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만큼 LG 엔솔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금 이제 네거티브하게 봤던 거죠. 실적에 대해서 네, 리콜도 좀 있고 막 이래서. 네. 네. 그런데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온 LG 엔솔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테마성 그놈의 쌍용차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동성과 주식시장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보셨을 텐데 KG그룹에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중소형 철강사가 섹터별로 움직이고 결제주가 움직이고 그게 아니고 KG그룹주들이 다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네. KG케미칼이 종가로 3.7%에 끝났는데 오늘 시가가 20%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 그리고 동부제철은 점상이라 그러죠.
상한가로 시작을 했고 우선주도 상한가. 네. 근데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플러스 11%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19% 빠졌었던 거죠 장중에. 그러다가 다시 종가상 상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만큼. 네네네. 그리고 KG 이니시스가 6% 정도 빠져서 끝났는데 얘도 고가가 12%.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종목을 이런 매매를 뭔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 이런 인수에 대한 뭔가의 트리거가 돼서 네. 계속 이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위 단기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인수한다는 얘기만 들리면 그냥 막 올랐다가 예, 빠졌다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 벌어지고 예.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수급들 보면은 케이지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결제주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 보시면 외인 기관이 그냥 대놓고 때렸거든요. 저번에도 탁프로님께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게 뭔가 밸류에이션이랑 관계없는 거 보면은 바로 때리니까 진짜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이럴 때 많이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네.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 업종으로 조금 그래도 오늘 안 좋았는데 PCB 업종은 좀 플러스가 났어요. 그래서 심텍이 2% 정도 플러스 이스페타시스가 4% 정도 코리아소키트 1% 정도 그 업종 자체가 플러스가 쭉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물론 뭐 장이 안 좋다가 좋아지면 혹은 그때 들어오는 섹터가 뭐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쿤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상해에서 서쪽에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중국 쪽이 계속 조금씩은 저기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쿤산이라는 곳이 4월 2일부터 8일까지가 몇몇 공장이 폐쇄가 진행 중인데 네. 여기가 지금 중국의 PCB의 메카라고 합니다. PCB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동이 중국 쪽에 떨어지게 되면은 국내 PCB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분석글이 좀 나왔고요. 근데 막상 PCB 업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재료 혹은 이런 내용 때문에 한번 이런 PCB가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고 막상 부품 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좋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꾸준히 보는 게 어떨까라고 삼성증권에서 자료가 좀 간단하게 좀 나왔고요. 네. PCB가 좀 사장님이 좀 많이 그 미시는 그런 이제 섹터였잖아요. 여러 번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신고가가 좀 나와야 된다 해도 혹시 뭐 보이는 거 있나요? 저는 잘 밀지 않습니다. 민 건 아니고 시세가 좋으니까 네. 언급을 많이 하신 거죠. 네.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상관은 뭐예요? PCB 사 뭐라? 네. 아 질문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뭐야?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신고가들이 좀 나오고 하면 이제 또 네. 나간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뭐 그래도 가망이 보이는 데가 좀 있나요, 언니? 일단 어때요? 오늘 이스페타가 신고가가 나긴 났어요. 나긴 났네. 종목별로 돌아가면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장이 안 좋은 장인데 나온 거니까. 그래도 의미 부여를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이유가 항상 신고가 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신고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 시장이 내일 반등이 나올 때 이게 이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가 아마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더지냐 아니냐 그러네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두더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조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그런 것 같아요. 네. 긴축 때문에 네. 그로스 스타일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 네. 차장님께서도 그 뭐 카카오 말씀하셨고.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약간 긴축에 좀 취약하다는 느낌이 주식들을 좀 팔면서 이제 뭔가를 사야 되니까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봤을 때는 가장 좀 단단한 애들, 단단하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게 어닝이 좀 단단한 애들로 좀 간 것 같고 이제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1분기 숫자가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매질 쉬었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카카오 말씀하셔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 1월 달도 비슷했잖아요. 그때 긴축하면서 다 빠졌잖아요. 성장주들이. 근데 이제 오늘 저는 그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 스타일이 안 좋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같은 섹터들은 오늘 좀 견조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투자자들이 투매한 건 아니다. 긴축 때문에 그냥 다 컨셉 잡고 판 건 아니고 단지 좀 그런 어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조금 더 취약하게 오늘 좀 받아들였던 거고 오히려 LNF 같은 에코프로 같은 맞아요. 에코프로 BN 같은 그런 전기차 관련 SKC 같은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또 매기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또 보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업종들은 네,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장중에 계속 플러스가 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코스닥이 1.6% 더 빠졌잖아요. 걔네 둘이 플러스 났는데
코스닥이 1.6% 빠졌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은 진짜 많이 빠졌다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그 뭐야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1위를 벌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에코프로비엠 계속 가고 있고 장이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밀리니까는 시총 1위가 조금씩은 역전이 됐었던 현상이 이렇게 하다가 좀 굳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도 조금씩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위가 뭐 LNF가 되고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 되고 2위에 중간에 껴있는데 그럼 이거 LNF도 추월하면 어떡하지? 라든지 그러면 전기차가 코스닥 시총 1, 2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스닥을 볼 때 바이오 업황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기차 업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장중에 생각을 좀 했었고요. 아까 좀 매각 얘기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저기 PI 첨단 소재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좀 매각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원래 예정되어 있었었고 PI 필름이라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방열 시트라든지 반도체 싸는 그 필름을 얘기를 하거든요. 제조 업체인데 그 업체가 전 세계 1등입니다. PI 필름 그 업계는. 근데 이게 어제 밤에 사실은 기사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 제조주인 글렌우드라는 곳에서 이제 54%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매각을 하겠다. 네. 해서 한 6월 달까지 뭐 기사는 살펴보시면 되고요. 일정이 좀 나오면서 아침엔 별로 안 떴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종가에는 6.9%가 떴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중에 갑자기 일진 그룹이 첨단 PI 첨단 소재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진 홀딩스가 상한가 치더라고 갑자기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시장의 매기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이런 핫한 혹은 매각 인수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매우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만 또 주식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니니까 너무 변동성 크니까는 네. 주의를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최근에 혹시 농슬라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농기계 만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죠? 그래서 그 대동이라든지 TYM이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에그테그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외인 기관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오늘 나온 자료는 아니고 3월 말에 신한에서 나온 자료긴 하더라고요. 네,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국내 업체 경쟁력이 눈부신데 이게 지금 자율주행 트랙터가 시장의 화두인데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존디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네네. 퍼가 한 18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5배에서 8배 정도 이런 사이니까는 상대적으로 밸류션 메리트도 있고 그런 의미로 며칠 전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런데 말씀드린 이유도 꽤 단단하고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이루면서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각각 개별 종목들 보시면서 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페인트 쪽도 문제였습니까? 오늘 페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아까 시장이 또 쏠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쪽도 시장이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시장 전에 저희가 뉴스를 쭉 살펴보잖아요. 네. 살펴보는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값도 들썩 노루 사마 제비 페인트 최대 30%를 가격 인상을 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국제 유가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페인트 아시다시피 유가 오르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지난해 두 차례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올해 또 큰 폭으로 조정하면서 물가 부담이 치솟고 있다. 제품별 최대 인상률은 30%에 달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용 페인트는 10에서 13%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 20에서 25% 평균 인상률은 17에서 22% 정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는 막상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고민을 하는데 저도 원래는 이런 테마성 섹터를 잘 매매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쪽이. 그리고 보고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갔죠. 네. 그게 지금 이제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도 테마는 잘 안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저도 아, 이거 오늘 한번 튈 것 같은데? 라든지. 그러면 시장이 계속 쏠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페인트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될 것 같고 뭐 내용은 쭉 있으니까는 뭐 지금 오늘 이 내용 때문에 올랐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각 회사별로 잘 살펴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섹터들 쭉 한번 저희가 같이 살펴봤고요. 아, 내일은 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제가 이제 3일 연속 파란색을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네. 그래도 목요일 날 파란색 진짜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특이하게 네. 올 때 여기 그 화요일, 목요일에는 빨간색 많이 입고 금요일 날 파란색 많이 입더라고요. 네. 이번 주는 네. 반응이죠 당연히 그죠? 네. 나 반응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선물을 1조 이상 매도하고 그 다음 날은 저는 반등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꼭 그런 적은 없지만은 그게 이제 항상 같은 패턴은 아닌데 맞아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이제 파서 1조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제 저는 뭐 그런 또 통계를 가지고 운용은 안 하는데 한 70에서 60% 정도 확률로 네. 다음 날 급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날 급락을 했던 경험은 리먼 브러더스 때. 그러니까 기억이 좀 나고요. 그때는 1조 팔고 그 다음 날 1조 파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 뒤로는 대규모 매도한 다음 날은 최소한 막 급락은 아니었다. 예. 네. 막 다음 날 무조건 반등한다 이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경험이 그래요. 적어도 매도 폭은 좀 줄이더라. 네네네. 네. 기억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 차장님은 네. 빨리 이제 저 열심히 일하시고 뭐 일찍 저 어느 정도 자유를 좀 획득하고 파이어 하겠다 이런 생각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 저는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에 워낙 이제 파이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우리 네. 강한국 작가가 아 네. 뭐 하나 또 내놨잖아요. 제가 보여준 게 알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여드리세요. 자 네. 우리 강한국 작가님께서 또 책을 쓰셔가지고요. 네. 네. 여러분들 네 파이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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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파이어 뜻이 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렸다 파이어가 아니고요. 네. 네. 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 이걸 줄인 거죠.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 아,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일찍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고 조기 은퇴하자.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네, 관한 책을 이제 쓰신 거죠. 20명의 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네. 제 스토리도 당연히 좀 있습니다. 네. 아, 우리 파이어족이죠, 참. 우리 강욱 작가님. 그렇죠. 네. 네. 아, 사실 좋은 회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실지도 모르겠. 아, 저는 알죠. 예. 네. 네. 코트라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데를 그만뒀어요. 아, 네. 거기 상당히 좋은 직장입니다. 네, 그거는 네.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거기. 왜 나왔어요, 근데? 좋은 직장인데. 그래봤자 직장이었습니다. 네. 그래봤자 직장. 네. 보통 이런 책들이 그렇게 좀 얇은 편인데 이건 네.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자, 하여튼 강원국 작가의 Fire. 자, Fire. 네, 네. 갑니다. 불같이 팔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장이 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약간 애노잉하는 그런 장. 애노잉? 하나는 그런 장인데,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사실 오늘 장 보면서 그냥 오전에 저는 아예 그냥 포기했어요. 네. 오늘은 반등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개별 종목의 움직임들을 봤는데 네.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좋았던 애들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아쉬운 장이고 좀 화도 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웃으시라고 제가 아까 네 그냥 얘기한 겁니다. 뭘요? 네? 제 농담했잖아요. 네? 제 농담했잖아요. 그 좋은 직장 왜 나왔냐고. 좋은 직장 왜 나왔냐? 네, 농담한 건데. 안 웃어. 안 웃어. 그게 무슨 농담이야? 아, 저도 약간 멘탈이 안 좋은가 보네. 아, 그래봤자 직장이야가 훨씬 재밌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 유도한 거지, 내가. 아, 유도. 네, 네, 그럼요. 아, 그럼 진정한 유머는 상대방. 이렇게. 네, 그렇죠. 내다보고. 오늘 저기 강 작가님 책 그거 홍보 안 하고 제가 띄워주느라고 지금. 하이퀄입니다. 하이퀄. 한 번 더 간 거지. 아. 내가 웃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술이나 한 잔 사고. 책도 나왔는데 어제 있잖아. 알겠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저희 말장난에 괜히 앉아 계셨다 피해 보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 죄송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